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따라 오는 길에 신호가 계속적으로 걸리는 바람에 좀더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 채팅창이 지금 닫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방금 유튜브는 방금 제가 켰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 와우넷은 제가 이미 조금 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당산 쪽에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한다고 차 지나갈 때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는 방금 제가 켰고 지금 와우넷으로도 함께 지금 방송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자체도 미국장이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요즘 편하게 주무시지 못하시죠? 네, 그래도 좀 방송을 좀 평소 때부터 유튜브로 좀 시청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좀 들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을 좀 붙였네요, 그죠? 반등 좀 붙였습니다, 시장이. 근데 그 반등폭 자체는 강하지는 못하네요. 지금 오늘 오는데 프랑스 쪽의 뉴스를 보니까 집에서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집에서 넣으면 안 된다 하는 뉴스 보셨습니까? 집에서 이제 프랑스는 집에서 나가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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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나갑니다. 근데 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범죄가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공산당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보면 자택계 대부분 다 이제 감금, 뭐 정말 감금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한개 사는데 가격이 3만 원이라고 하죠. 마스크 한 개에. 뭐 물론 그런 서양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뭐 자주 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제 끼고 조심하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공장이 없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그런 마스크를 아픈 사람이 끼죠. 그래서 원래 이 동양인들이 마스크 끼고 다니면 서양인들이 보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러모로 전 세계가 지금 큰 패닉 상황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장윤아님,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인권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 종목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오늘부터라도 꼭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꼭 구독하기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시간 날 때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현재 와우넷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동시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국의 지금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그래서 언론에서 안 나오는, 언론에서 아직까지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 종목군들이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할인 이벤트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멘트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한번 미국 증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요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다우존스를 잠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어제자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놓고 보시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고가 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6469까지 빠졌었고 이 고가 권역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그것이 이제 14,100포인트, 14,200포인트부터 6,470포인트까지 뭐 그걸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7,700포인트 정도가 하락했었는데 요번에는 이 7,70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빠졌죠. 물론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은 줄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번에 대한 하락 자체는 우리가 전염병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다면, 미국이 여기 앞에서 2011년도에 여기 잠깐 빠지는 거 이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는 뭐냐면 이게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빠지는 포인트예요. 요게. 요 정도 빠지는 포인트가 그때 나타났었고. 자,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빠졌던 거고. 요번에 이 하락폭이 거의 지금 13년 만에 지금 빠지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조건 전염병 때문에 이만큼 빠졌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그 2003년도에 한번 큰 사스가 한번 돌았었고, 그죠?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다들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출발했던 것 사스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 사스가 터졌을 때는 그것도 물론 홍콩발부터 시작을 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 대한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오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관광버스 대절도 정부 돈으로 할 정도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컨슈머, 바로 소비자로 많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인들이 많이 소비를 할수록 이 유럽 시장이 살아나는 그것이 관례가 되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져 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이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대부분 다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을 했죠. 이머징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이 터져버렸어요. 가동률도 떨어지고 거기에 소비 지표도 빠지고 경제 성장률도 빠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상당한 타격인 거죠, 사실. 지금 보도, 언론에서 보도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이런 1분기에 대한 악재가, 물론 지금 전염병이 어느 정도는 좀 종식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악재는 현재 반영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쉽게 이 사태가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가족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 민족성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 이렇게 이제 유럽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밑에 뭐 이렇게 유럽이 있고 여기 이제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고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이쪽에 이제 터키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포르투갈, 그죠? 그리고 여기가 영국 이렇게 되겠죠. 이탈리아 위에가 이제 스위스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여기가 프랑스고요. 여기가 벨기에고 독일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남부, 올리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지중해 지역이라고 하고 그 지역은 라틴 계열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독일은 게르만족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은 이제 노르만족, 결국 게르만족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노르만족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라틴 계열과 게르만족은 민족 자체가 다릅니다. 민족 자체가 달라요. 이 라틴 계열은 우리처럼 음주 과물을 즐기는 민족이죠. 실질적으로 이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가 이 나라에 대한 산업 비중을 보면 관광이 60%입니다. 그리스는 90%고요. 일을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리스가 나중에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배째라고 했죠. 배째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은행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창 보면 이탈리아, 예전에 그리스 사태가 퍼졌을 때 이탈렉시트가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스펙시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유독도 이탈리아와 이 스페인에 대한 이런 악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은행권역에서 만기가 될수 있는, 만기가 도래되는 자금들 자체를 과연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 갚을 능력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줄도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올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2020년도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겠지만 2021년도가 되면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종식되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까지 선진국을 이끌어왔던 것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 대한 판도가 지금부터는 조금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최강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점점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사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미국을 때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셀가스에 대한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유가를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때까지 미국 주도식의 시장이 흘러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런 브릭스 국가들 다시 한번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판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악재가 좀더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전염병만으로 이만큼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좀더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 뭐랄까, 이제, 항상 보면 신사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저런 쓰레기 같은 종자들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항상 젠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인정머리 없게 합니다. 그건 양해를 좀 드리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꼬집는 말을 지금 방금 했습니다. 자, 와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과연 그럼 이 하락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이 하락 자체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빠질 것인가? 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미 하락폭이 이만큼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반등에 대한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도 6469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29,568까지 올렸는데 자, 이 포인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51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자, 결국에는 반등에 대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파동적으로 봤을 때 512포인트였고 그리고 2085포인트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110포인트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파동으로 봤을 때 하단부터 시작을 해서 상단까지 여기 올렸을 때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1484에서 1차적인 부분 자체가 발생하는 거고 이 1484를 기준으로 지지를 밟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의미 있는 자리가 연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10포인트거든요. 이 1110포인트까지 지키면서 옆으로. 이번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대단히 높습니다. 그냥 결국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변동성 자체는 이 자리에서 한 번씩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조정이 조금 보이고 횡보도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를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 파동을 본다면 앞서 봤던 이 포인트 여기에 대한 파동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992포인트에서 2607포인트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자리가 1990과 1610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1990포인트. 1990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패턴이었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자리가 얼마예요? 1610포인트거든요. 그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밑에서부터 올려왔던 얼마입니까, 이게? 2003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파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안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경제적인 성장률을 봤을 때. 그러면 이 161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뭐 한두 번 정도는 빠져나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조정폭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것은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빠진다면 앞에서처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1700포인트 밑으로는 긍정적이라 했죠. 지금 자리 밑으로는 파는 거는 바보예요. 좀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지금 자리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밖에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코스닥도 한번 같이 돌려서 보면 자, 앞에서 지금 245포인트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반등 자체가 얼마까지 올라옵니까? 932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45포인트부터 932포인트라면 그냥 결국 나올 수 있는 670포인트, 507포인트거든요. 이 670포인트에서 일정 부분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지가 나와서 반등을 붙였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무너지면 얼마까지 빠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자리 507포인트거든요. 이 자리죠. 그 현재 이 자리까지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지금 지지를 밟고 넘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왜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파동적인 타이밍에서 지금 이 자리가 무너지면 파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마지노선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거기에 개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단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더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붙였단 말이에요. 507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앞서 봤던 것이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일봉이나 주봉상의 변동폭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무작정 이런 식으로 더 빠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같이 빅스 지수를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게 언제냐? 2008년도입니다. 이 미국 거예요. 2008년도예요. 2008년도 8월 달입니다. 이때 저도 대학생이에요. 이때 저도 대학생이에요. 13년 전에. 여러분,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는 전기차도 없었고 수소차도 없었어요. 5G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었던 시대죠. 이때 우리 뭐 썼어요, 이때? 3G 폰쓸 때죠. LTE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 시대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딱 13년 지났어요. 이 사이 월드컵 세번 했고 올림픽 세번 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다시 그 포인트까지 지금 빅스 지수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금융위기입니까? 그 정도에 대한 타격을 받을 건가요? 지금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한달 만에 지금 시장이 이만큼 빠졌는데, 이거를 과연 이성적인 하락이라고 볼수 있느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이 밤에, 야밤에, 지금 11시 44분인데, 안 자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유동성이 이만큼 풍부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양봉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윗꼬리가 될 것인가? 저는 여기 윗꼬리가 달릴 거라 봐요. 윗꼬리가 달릴 거라 봐요. 여기에서 이 양봉,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신고가 이어간다?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그 사이에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이 정도. 그럼 지금 과연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0포인트 때1500 간다 하셨던 분들. 만약에 1500이 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1000포인트 간다 얘기해요. 그럼 물어보죠. 언제 살 건데? 아, 1000포인트 갔어요. 이제 살 건가? 물어보면 안 삽니다. 500포인트 간다 얘기해요. 언제 살 건데? 계속 물어봐도 안 삽니다. 그게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빠진다, 빠질 거다, 더 빠진다. 그 언제 사냐고?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분들은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삼성전자 5만 원 밑으로 가면 정말 좋겠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또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4만 원 밑으로 가면 정말 좋겠다, 이래요. 아니, 도대체 언제 살 거냐고. 언제 살 거냐고. 얼마 전까지 현대차 12만 원 됐을 때도, 하, 10만 원만 되면 좋겠다. 9만 원 되면 좋겠다. 8만 원 되면 좋겠다. 도대체 언제 사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믿어야 돼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라는 인간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100% 신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믿으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정말 본인들 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여기서 기업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근데 이런 뭐랄까요? 한 번에 이런 하락으로 그냥 주구장창 추풍 낙엽처럼 다 퍼져버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삼성전자 좋다. 자, 지금 4만 5천 원 됐어요. 샀다. 3만 원 빠졌어요. 팔 거예요? 팔 거예요? 어? 팔 거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팔 겁니까? 아니,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응? 시장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돈 자체를 어떻게 할줄 몰라. 왜?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쫄려 있거든요. 무섭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극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의 이 시장이 어떤 누구에게는 13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한테는 지금 13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이렇게 빠지길 바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손절하고 나간다, 지금 자리에서. 아, 시장,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너무 밤에 신경 쓰여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못 버티겠다. 나간다. 가세요. 아유,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분은 내가 얘기해도 아무런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 결정대로 합니다. 가십시오. 가세요. 가서 주식을 욕하세요. 주식 나랑 안 맞더라. 욕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필요 없어요. 가시면 돼요. 다음에 주식시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게 아닌 분들은 남아서 돈을 벌자고요. 돈을 벌어보자고요. 제가 오늘 아는 형님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그 형님이 현대차를 가지고 있대요. 빠졌대. 추가 매수를 했대요. 더 빠지면 어떨까 걱정하시더라고. 그게 내 한마디 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세요. 어차피 아들이 있는데 뭐. 더 빠지면 물려준다 생각하십시오.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우리나라 5대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 수동적인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정보만을 받던 집단에서 좀더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들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 점점점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 IMF 때 저가 권역에서 매집을 했던 이런 외국인들이
2분기에 나가는 것들을 연기금이나 또는 개인 자금들로 막아줄 수 있는 시장이 좀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나중에 시장이 오르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지분을 높여갔던 이런 외국인들이 떠나갔던 것을 똑같은 돈으로 개인이나 연기금이 또는 기관에 대한 자금들로 좀더 건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자금들은 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자금이지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자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것이 외국인들 공매도였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돈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부동산 해보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분양권 장난 아니에요. 신규로 일반 분양해가지고 그 분양권 거래하는 것도 호가가 장난 아닙니다. 저런 촌에 있는데도 분양해도 강원도 뭐 속초 이런 데도 프리미엄이 1억씩 붙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를 주식시장에 비하면 주식시장 아직도 현저하게 저렴하다. 저렴하다.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바보예요. 다 버티고 마지막 그 10%를 못 버텨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00포인트 밑으로는, 1700포인트 밑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 V자 반등은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제 시간을 조금 볼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금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량 소화는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올라가도 쇼크버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단기적인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부터 여기서 한달 안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두 달, 세달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예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대신 한달 걸릴 것이냐, 아니 두 달, 세달 걸릴 것이냐. 그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자, 여러분,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자, 앞서서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주가 반등을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우하고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요 포인트 똑같이 앞서 구했던 대로, 다우 증시도 6,469부터 시작해서 29,658, 568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요 포인트를 기억합니다. 똑같이 적을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29,568. 어때요? 5포인트 얼마예요? 2,750이에요. 요 포인트입니다. 2750이에요.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나왔죠. 내려오면 반등 나왔습니다. 내려오면 반등 나왔어요. 아까 코스피, 코스닥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상승했던 거 조정이 들어왔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나오겠죠. 대신 반등이 어떻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자, 이런 것들이 주봉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봉상으로도. 자, 주봉 봤을 때, 여기 이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포인트 얼마입니까? 저가가 22,638. 자, 그러면 그 자리가 26,900. 26,900포인트에서 어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을 한번 붙이고 빠졌죠. 빠져 그 밑에 자리가 얼마였어요? 25,300이었죠.
자, 어때요? 25,300포인트도 이렇게 보였죠? 그러는데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주봉상에서 이 파동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하락으로. 끝. 이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이제 남은 것은 그럼 월봉상에서 하단에 있던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그 파동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파동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지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하고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 볼 건데,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도 167.5, 167에서 1938까지 올랐어요. 자, 얼마입니까? 이 자리 1290포인트예요. 딱 1290포인트 것 같습니다. 딱 고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반등 붙는단 말이에요. 반등 분명히 보일 거다. 반등 보일 것이다. 나스닥.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이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6190에서 9838까지 한번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8444잖아요. 자, 어때요? 8444에서 반등을 붙였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빠졌어요. 그 다음 밑에가 1590이에요. 7590. 자, 7590포인트에서도 빠지니까 어때요? 반등을 또 붙이죠? 그 빠졌죠? 그럼 주봉 끝. 월봉으로 봐야 되지. 월봉과 1265에서 9838. 거기에 대한 포인트 6560이에요. 딱 6560,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격이 좀 남았는데, 이거야 뭐, 한 번, 두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터치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빠진 어차피 300포인트가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유동성이 나타나고, 경기 부양책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거든요. 원래 유동성을 쓰거나 경기 부양책을 쓰면 시장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빠지잖아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다이버전스. 이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또 발생합니까? 바로 수렴. 뭐예요? 컨비언스 발생하겠죠.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번 더 발산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 들어갈 건데 그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스닥도 정확하게 일봉상에서에 대한 반등도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드러났었고, 아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미 275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1분기에 어떤 그러면 종목군들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될 것이냐? 매매를 해봐야 될 것이냐? 뭘 해봐야 돼? 뭘 매매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우량주 봐야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봐야 되죠. 자, 다만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과연 좋을까? 과연 좋을까? 우리가 앞서서 로이터통신에 대한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로이터통신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보셨을 건데요. 기억 안 나시거나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일전에 요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2월 21일 날 영상입니다. 금요일 4시 46분에 보여드렸고, 자, 여기에 로이터통신 보도인데요. 지금 베트남 공장에 대한 부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하고 난 다음 2월 21일 보도 자료였는데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2월 21일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꼭지 여기죠. 여기 이후로부터 주가는 지금 빠졌어요. 지금 이게 빠지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 1분기가 생각보다 가동률이 낮았고, 거기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이 이후에 정확하게 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던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딱요 시점부터예요. 로이터 통신에 대한 보도 나오고 난 다음부터 매도로 돌아섰어요. 보이세요? 자, 보이면 6번 한번 눌러봅니다. 보이면 6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 보도 이후에, 로이터통신 보도 이후부터 매도를 쳐버립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매도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매도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잠재적인 악재가 현재 존재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돌발적인 전염병 악재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그럼 이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악재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 1분기 실적이 마감되는 게 언제예요? 3월 말입니다. 그러면 3월 말부터 다시 한번 2분기는 언제부터 갑니까? 바로 4월부터 2분기죠. 그럼 답이 나왔죠. 언제 사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바닥을 조금 다지겠죠. 결국에 제 1분기 실적이나 악재를 현재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얘들이 돌려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가 이렇고요. 지금 요거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나라가, 비슷한 기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해외로 돌려서 우리가 마이크론만 보세요. 마이크론만 보더라도 오늘 반등 나옵니다. 자, 요 포인트에서 반등 나와요. 여기에 대한 가격이 언제 형성된 가격이냐? 2019년도 5월달에 형성됐던 자리가 일시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는 자리고, 자, 인텔 볼게요. 인텔 전일 반등 나왔어요. 그럼 이 반등 포인트가 언제냐? 마찬가지로 2019년도 5월달에 반등 나왔던 자리예요. 삼성전자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19년 5월달에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죠. 요 자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이 자리 밑으로는 내려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는 상당한 뭐랄까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낮게 나타난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결국엔 삼성전자는 걔네보다는 좀더 1등 주식이니까 다르게 해석해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가격대까지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 보고,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저가에 대한 매수를 조금 가담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실적에 대한 영향을 가장 안 받는 섹터군이 존재를 합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 기술 특례 기업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횡령 배임만 안 하면 돼. 분식 회계만 안 하면 돼. 실적 개판이라도, 실적 적자라도 상관없어. 왜? 기술 특례니까. 이것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딥니까? 바이오죠. 별표 3개야,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제가 바이오는 간다 했죠. 바이오는 가잖아요. 바이오는 간다 했습니다. 바이오는 가잖아요. 앞으로도 바이오가 좀더 상승할 수 있어요. 사스, 2003년도에 사스가 끝나고 3월달, 3월 17일부터 올라갔던 주식이 바이오예요. 왜 바이오가 올라갔을까요? 실적에 대한 영향을 잘안 받으니까. 2009년 신종 풀로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올라갔던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메르스 이후에 가장 먼저 갔던 탈제조업 시대라고 얘기할 때그 메르스 이후에 8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 후반기까지 바이오였어요. 왜 항상 이런 질병이 돌고 난 다음에 바이오가 오를까? 간단하죠? 실적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제한적인 영향뿐이라는 거죠. 어차피 바이오를 보면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바이오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뭔가가 될 것이라는. 뭔가가 바뀔 것이라는. 치료제가 나왔다더라. 뭐 진단키트가 나왔다더라. 뭐가 나왔다더라.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 그냥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코스닥이 이만큼 빠졌는데, 어차피 지수에 대한 반등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바이오주들 또는 제약주들이 반등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종목군들 보여 계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자리에 팔 때가 아니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라도 가격 단가를 좀더 낮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수 반등 시 가장 강한 것은 바이오죠. 바이오가 가장 먼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은 보면 5G가 또될수 있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결국에는 수요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먼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유가가 올라가줘야지만 녹색 성장 에너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유가는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어필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풍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유럽 상황인데 지금 유럽이 개화기적인 성격을 맞으면서 전기차들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2월달, 3월달에 판매율이 올라갔다,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반디국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기를 조금 느끼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기계, 철강, 금속, 엉덩이에 조금 무겁고 전방산업군, 기초산업군 종목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벤트를 하실 때, 이벤트를 할때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포트로 바꾸셔야 돼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만약에 지금 지수가 우왕캉캉 올라가면서 막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런 종목 교체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종목도 한번 반등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빠졌어요. 그럼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다 빠졌다. 여기에서 포스코가
50% 올라가는 것이 빠를 것이냐, 아니면 개별주를 잘 골라서 그것이 50% 올라가는 것이 빠를 것이냐, 판단은 본인이. 뭐가 빠르겠습니까? 저는 포스코가 여기 이 자리에서 더블 50% 올라가는 거 힘들다 보거든요. 지금 당장 몇달 안에. 저런 거는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다는데 수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좀더 탈제조업에 맞는 종목군들을 골라야 됩니다. 서비스업이라든지 뭔가가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조금 뭔가 혁신적일 수 있는. 왜 5G가 가겠어요?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제 보편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더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더 뭔가에 대한 기술적인, 신사업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더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볼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저희가 이제 스마트 밴드라는 거는 따로 유료 서비스를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에 따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이 빠졌을 때 한번 뭔가에 대해서 정말 바꿔보고 싶다. 그것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혼자서 풀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한번 함께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렇게 넣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전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자료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강연에 다니면서 2018년도에는 제가 한국 경제에 없을 때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강연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함께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요 자료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지금 요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 20년이 지나면서 오면서 어떻게 변했나요? 이때는 제조업 시대죠. 제조업 시대입니다. 근데 점점 2005년이 되면서 변하죠. 이 2020년이 되면서 이 기업 중에서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때는 뭐예요? GE가, 제네럴 일렉트릭이죠. 시스코, 엑소모빌. 엑소모빌 엄청 유명했죠. 에너지 기업. 화이자, 시티그룹. 점점점 시대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점점 뭔가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뭔가에 대해서 제조업, 그냥 마냥 포스코나 현대제철, 예전에 그런 유망했던 종목군들, OCI, 이런 큼지막한 종목군들,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혁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중소형주가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상당 부분 강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주도주라고 하고요. 내 생활의 혁신, 내 생활의 체감,
실적의 동반,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앞으로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왔다라고 보고 함께 이런 기업들을 좀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0년도에 중국이 현재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망치인데요. 총 189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통신사 관련해서 5G 기지국, 5G는 뭐라 했어요? 독립운동은 안중근이 했지만 5G는 안중기가 한다 했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원스텝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꼭 기억하세요. 독립운동은 안중근, 5G는 안중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송전망, 뭐, 너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건 빅데이터 관련도 5G가 돼줘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이게 꺾이기 힘들다 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벤트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경제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 내용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7주 동안 저희가 이제 누적 순이 100%를 냈죠. CGN도 있고, 뭐, 펩트론도 있고, 에드팩터도 있고, 이게 일주일만 수익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는데, 이 이후로 주가가 더블을 갔죠. 뭐, 여기 지금 유튜브 영상이나 서비스 내용들. 요거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와우밴드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어플을. 그래야지만 장문 메시지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종목 추천을 좀 받고 싶다, 좀더 함께 의지하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거든요.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 하죠.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너무 신중한 게 지나치다 보면 두는 것이 악수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한 번씩은 좀 쉽게 생각하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가격대가 오기를 바랬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어떤 분들한테 상당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매번마다 현금을 일부 들고 가셔야 된다, 현금을 지금 들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어제 유튜브 영상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은 상당한 기회가 지금 되는 시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낙관론자는 반드시 돈을 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저렴한 가격대에 살수 있는 자리지, 절대로 손해보고 나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 사실 지금이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고민을 하게 돼요. 뭘 사야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뭘 사야지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때요? 뭘 사더라도 저렴해. 대신에 지금은 시간만 있으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대신 이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네 달이 걸릴지, 시간만 있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왜?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저하고 가장 쉬운 걸할 거예요. 들고 계시는 전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들고 가실 종목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밴드가 아침에 하는 방송하는 프로그램인가 하셨는데요. 네, 아침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아침에 이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방송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 종일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내용들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 요런 내용 했구나. 이렇게 매일 올려드려요. 매일. 요점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는 것은 단문 메시지만 나가고요. 저희가 와우밴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보면. 그 어플을 보시면, 여기에 어플을 까시는 거예요.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알림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만 알림이 들어와요. 그걸로 따라서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에 신규 가입자 필독 매뉴얼하고 스마트밴드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신다 그런 분들은 여기 이 카페로 들어오시면 글을 또 매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대응을 하시기가 쉽도록 실시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2시 23분 정도 됐는데, 내일 또 공개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하니까 스마트밴드 한번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결제 내일 아침부터 결제가 되실 거예요. 8시 20분 이후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고, 내일도 또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시장에서 시장을 좀더 이상로 함께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장 반등 나오고 있죠. 일단 반등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좀 털어버리시고, 어떤 종목 사서 보유하고 가야 될까? 저하고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공개 방송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